엘레네, 작가 김유림. 엘레네, 일어나. 누군가 내 머리를 두드렸다. 책임질 수 없는 바람이 불고 있었다. 바로 이거라고 생각하는데, 엘레네, 일어나. 누군가 다시 내 머리를 두드렸다. 여기서 멈출 수 없는 서사가 시작되었으면 좋았을 텐데. 남자가 개에게 끌려가고 있다. 목줄 없이도 그들이 나를 한번 쳐다봐 주길 바랐다. 나무에 댕강 걸린 연애 꼬리가 흔들리는데, 엘렌에 일어나. 누군가 내 어깨를 두드린다. 나는 일어나지 않고 고개도 돌리지 않아 왔다. 오래되었다. 오래되어 다른 게 있다면 그게 내 이름이다. 그는 언제나 내게 거기까지 하라고 말했었지. 자, 일어나. 누군가 머리를 두드렸다. 흰 배드민턴 공이 지나가고, 여기가 끝인가? 일어날 수 없는 대상들. 머리는 몸통에 대해 궁금해졌을 것이다. 일상의 문학을 더하다. 이수명 문학집배원이 전달합니다. 내 이름은 엘레네이다. 누군가 나에게 일어나라는 말을 되풀이한다. 내 머리를 또는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이다. 그러나 왜인지 모르지만 나는 일어나지 못한다. 내가 왜 오래되어 다른 엘레네라는 이름을 지니고 있는지 모르고, 또 왜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일어나지 못하는지도 모른다. 나는 일어나지 않고 고개도 돌리지 않아 왔다고 완강하게 말할 뿐이다. 개에게 끌려가는 남자나 나무에 걸린 연도 이러한 무력한 이미지의 연장이다. 이 시는 결국 일어나라고 하는 누군가와 일어나지 못하는 존재의 선명한 대조로 되어 있다. 부르는 주체가 누구인지는 명료하지 않다. 선지자의 목소리처럼 높은 곳에서 들려오는 것 같기도 하고, 이성이나 또 다른 자아의 음성인 양 가까이서 나를 흔드는 것도 같다. 그러나 그 무엇이 되었든 나를 깨우지 못한다. 나는 무기력하고 깨어날 수 없는, 깨어나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다. 이 대립이 시를 신비롭게 만든다. 부름이 지속될 것이라는 강박적 희망과 영원히 깨어날 수 없는 불능의 결합은 인간의 존재 조건 그 자체로 보인다.